최근 중소 파운드리 업체인 DB하이텍 몸값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 파운드리 업체의 반사 이익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산업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이터는 17일 글로벌 반도체 부족이 스마트폰, 노트북, TV, 자동차까지 산업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딴 백신 출시로 내년 전염병 위기에서 벗어나 소비재 수요가 폭발하면 반도체 생산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죠.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 위치한 전자제품 생산 업체들은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완성품 생산 일정이 한 달에서 10주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옴디아 컨설팅의 케빈 앤더슨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임원들과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 부족의 근본적 배경은 구식 취급을 받던 소형 8인치 웨이퍼에 대한 수요가 폭풍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웨이퍼는 반도체 직접 회로의 핵심 재료인 실리콘 기판으로 토핑을 올리는 피자 도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8인치 웨이퍼는 소형으로 더 큰 웨이퍼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 생산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 수요가 급증하면서 성능이 적당하고 낮은 가격에 8인치 소형 웨이퍼의 공급이 달리고 있는 건데요. 중국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벗어나면서 전기 자동차 수요가 급증했고 또 아직 감염이 심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제한 조치로 인한 비대면 경제가 커지며 노트북, 스마트폰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맞추는 건 아시아에 집중된 파운드리 업체들이 8인치 웨이퍼 투자 설비를 줄인 탓도 있습니다. 유럽의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로이터에 대만 칩메이커 TSMC를 언급하며 파운드리들이 대부분 8인치 웨이퍼 생산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8인치 웨이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DB하이텍 관계자는 로이터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생산 라인 일정이 꽉 찼다며 내년 하반기까지도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에 제재를 가하고 앞서 제재를 받았던 화웨이가 반도체를 사재기한 것도 공급 부족에 한몫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DB하이텍은 고객사의 내년 계약 가격을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배짱 영업이죠. 크게 오른 가격에 저항하는 일부 고객사도 있었으나 대안을 찾지 못해 받아들인 사실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DB하이텍의 내년 생산부 계약은 모두 마감된 상태입니다. DB하이텍뿐 아니라 SK하이닉스, 키파운드리, 삼성전자 등도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을 올리거나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